자, TS 샴푸 프라닭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은 완벽한. 자, 오. 네.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지금보다 좀 더 완벽하게 득점이 될 걸로 봤는데, 마지막에 위험했죠. 아하. 자, 이제 이미래 선수가 첫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뒤돌리기가 아닌 얇은 두께 옆돌리기. 네, 자. 흰 공을 향해서. 네, 들어갑니다. 이미래 선수도 한번 집중도가 살아나면 다득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좁은 쪽으로 시도합니다. 자,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약간의 역회전 사용을 하면서 각도를 아래쪽으로 세워내는 시도를 하고 득점이 됐습니다. 이미래 선수 석점 올리면서 이제 점수는 8대 4입니다. 자, 빗겨치기가 가능한데 지금 회전량이 오른쪽이에요. 대회전인데 앞돌리기로 시도하죠. 네. 테이블을 크게 돌아서. 자, 득점이.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이미래 선수 이제 몸이 다 풀린 모양인데요. 아, 지금 어려운 득점 또 해냈습니다. 네. 자, 바로 한 큐 싸움으로 지금 좁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용인 선수가 브릿지가 조금 불편했는데, 네, 맞춰내는 모습.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단 두 점 차죠. 이 기세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얇은 두께. 자, 적정한 속도. 네,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어느덧 한 점 차까지 점수 차를 줄였습니다. 네. 이번 팀 리그가 이런 게 사실 상당히 무서운, 네, 모습입니다. 자, 득점 이후에, 네, 스스로, 네, 상당히 잘했다는 표정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 자, 이제 뱅크샷 한 방이면 바로 또 세트 마무리되기 때문에 벤치 타임아웃 사용을 했습니다. 네, 주장이 나와서 길을 살펴보고 갔는데요. 이제 빨간 공 쪽으로 뱅크샷 원뱅크 걸어치기가 있어요. 이제 득점 확률은 떨어지지만 충분히 지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네, 뱅크샷 시도를 할지. 하얀 공을 먼저 공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붙어있는 공을 맞춰낸다는 건 득점 확률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뱅크샷 시도죠. 네. 회전량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시도를 해야 돼요. 자, 우선 내려오고 있는데. 네. 아. 네. 단숨에 역전과 함께 두 번째 세트의 승기를 가져옵니다. 아, 15이닝까지 가는 지금
네, 엄청난 지금 경기력이 나왔는데. 네, 조마조마했는데요. 아, 용현주 선수가 이 마무리 해냈습니다. 네. 와, 정말 멋진 장면이네요. 네, 용현주 선수 또 득점과 동시에 몸을 아주 크게 틀면서 네,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네, 13이닝까지는 표정이 좀 어두웠는데 이 한 번의 뱅크샷으로 두 번째 세트를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두 번째 세트는 TS 점프 프라다 히어로즈가 가져갑니다.